일본이 오늘 예정대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며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수출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 명을 밑돌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양극화가 올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며 하반기 판매량 확대 시동을 걸었는데 쌍용차와 르노삼성, 한국GM은 구조 조정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일본이 오늘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며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 국가 지위를 잃으며 비민간 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허가 또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로 바뀝니다. 전략물자 비민간 품목에는 첨단 소재와 재료 가공, 전자, 컴퓨터,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 품목 등 800개가 넘는 품목이 들어갑니다.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유와 화학, 기계, 자동차 업계는 물론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도 추가 보복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 명에도 못 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7.7% 감소한 15만 8,5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2분기 기준 0.91명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 출산은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높아졌고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늘어난 31.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출산율은 20대 후반이 47.9%에서 41%로 가장 크게 줄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 46.1%보다 낮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혼인 신고 수는 12만 건 수준으로 작년보다 9.3% 감소했습니다. 상반기로만 따지면 사상 최소 기록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고 가입 여성의 수도 줄어드는 기존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2강 3약 체제로 굳어진 국내 완성차 업계 양극화가 올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며 하반기 판매량 확대 시동을 걸었지만 쌍용차와 르노삼성, 한국GM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글로벌 정세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구조 조정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그간 노조의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상태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번 협의에 따라 임금 체제 개편 등이 이뤄집니다. 통상임금 소송 같은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뭐 지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일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뭐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지급받기로 해서 그 한반도 정세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잠정하기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사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산량 감소로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을 기존 60대에서 45대로 변경하는 등 7년 만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체 생산 물량 자체가 30%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쌩쌩 돌아가는 60대를 운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 방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한다. 그게 저희 입장이에요. 한국GM은 가동률이 60%로 떨어진 창원 공장에서 1교대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쌍용차 역시 비상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임원 감축 등을 시행합니다. 전문가는 신차 부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노사 상생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강 3약이다 보니까 지난 분기도 뭐 80% 점유율이 넘을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생산이 중단된다든지 뭐 파업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사 안정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 악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희비가 엇갈린 완성차 업계.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타개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일본 제품 불매를 이어갈 뜻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0.4%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찬성했습니다. 47.2%는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면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했고 일본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45.6%였습니다. 7.2%는 기존에 구매하던 제품은 계속 구매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47%가 그렇다, 30.4%는 보통, 22.6%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한때 60% 이상 치솟았던 편의점 수입 맥주 점유율도 붕괴되는 모양새입니다. 편의점 브랜드 CU에 따르면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이어지며 지난해 60.4%까지 치솟았던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이 8월 기준 51.3%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39.6%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산 맥주 매출 비중은 8월 기준 48.7%로 수입 맥주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국산 맥주의 매출이 올라간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시작된 불매 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한일 갈등,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까지 더해지며 주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0선 부근이던 코스피, 연초 대비 4% 가까이 떨어졌고 같은 기간 코스닥은 11%가량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장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돋보이는 수익률을 가진 펀드가 무엇인지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리버스 마켓 펀드의 수익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 6개월 동안 코스피는 약 11%, 코스닥은 약 20%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16.1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리버스 마켓 펀드는 짙은 하락장에서도 최근 6개월 동안 17.90%에 달하는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펀드 중 수익률 상위권을 살펴보면 주식 하락장과 더욱 대비됩니다. 펀드 평가사 FN 가이드에 따르면 KB 자산운용의 KB 스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43.69%이고 수익률 상위 5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3.38%에 달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갈등 등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리버스 마켓 펀드의 수익률은 한동안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구조로 만들어진 펀드의 특성상 하락장세에서는 수익률이 돋보였지만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경우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증시 반등을 대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최근 6개월간 설정액은 9,814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신중한 판단에 따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경기는 침체됐는데 음식점 창업이 늘고 인건비도 높아지며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 업종의 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산업 대출 잔액은 약 1,200조 원으로 3월 말보다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 대출이란 자영업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은 7조 8천억 원 늘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로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 얼마 전에 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세간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적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적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한인 2, 3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법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름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 홍준표 의원의 이름을 따 이른바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법입니다. 2005년도에 탄생이 되게 됐는데요. 핵심 내용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 3월 31일이 되는 해에까지 국적 이탈 신고 여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칫 잘못해서 이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가는 속인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자녀의 국적도 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출생지에 따라서 이제 국적이 결정되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중 국적이나 복수 국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선천적 복수 국적제란 말 그대로 태어남과 동시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 분인데 이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인 한국 국적과 또 출생지인 미국 국적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이중 국적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국적 부여의 자동성과 강제성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치 않아도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한국인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는 이제 이중 국적이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개정 전과 후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여쭤볼까요? 네, 홍준표법의 문제점은 예.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해야 된 것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까지도 국적 이탈 신고 제한 기간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고 완전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재외동포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복수국적이 있으면 공직이나 군대에 가는 게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승진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국 군대에 가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는 이제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고요. 홍준표법 이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 22세가 되는 해에 되는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켰습니다. 예, 예. 그런데 홍준표법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나이나 이런 시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안이 생겼잖아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누굴 위해서 생긴 겁니까? 네, 군대 입대가 임박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뭐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온나라를 떨썩하게 했던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불을 좀 지폈습니다. 당시에도 원정 출산 등으로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뭐 앞서서도 문제점을 좀 얘기해 주셨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만약에 이중 국적을 갖게 되면 미국에서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법 앞에 무지가 잘못은 아닌데 잘 몰라서 혹은 이 기한을 놓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이 국적법 개정안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 모르고 이렇게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헌법소원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재외동포들은 홍수표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네.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제 홍수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2006년에 결정할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9분이 이제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반면에 2015년 결정에서는 최근이죠. 최근의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에 5명만 합헌이라고 판단을 해서 분위기가 좀 변화되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합헌의 숫자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 국민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이 경우에는 징집 대상이 될 거잖아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체류 방법이나 기한에 제한이 또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홍준표법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네.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징집 대상이 되시려면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례들은 못하는 사례들은 모두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신 경우들이고요. 홍준표법 네, 문제 부분과는 조금 차원은 다른 논의입니다. 다만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의 경우는 외국에서 만약 출생해서 계속 생활한 경우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는 자동으로 병역법상 병역이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만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병역이 면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 38세가 되는 해부터는 한국에 들어오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시거나 또는 영리활동 같은 걸 하시면 이제 국외여행 허가라는 그 사실상 병역연기 그게 취소가 돼버리고요. 징집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정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김 기자, 재외국민들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네, 재외국민들은 국적 유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보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현재는 국적 포기 여부를 18세가 되는 해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하는 사람만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적 상실제로 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들은 따로 없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해자들 사실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되신 출생신고 하는 줄도 몰랐던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이고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제도적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입법기관인 국회나 해당 부처에서도 목소리나 움직임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종걸 의원이 현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체 신고 기한을 놓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안을 좀 마련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심의위원회라거나 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자칫 잘못해서 기한을 놓쳤거나 몰라서 뭐 일을 놓쳐버린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법안이 개정 대상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답보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역시나 법무부가 주무부처인데요. 현행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요. 개정 전에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결과가 9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뭐 충분한 논의도 사실상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국적법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와서야 좀 조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실제로 뭐 선의의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만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복수국적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산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연간 11,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면서 어패류들이 플라스틱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고요. 그 어패류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2050년도가 되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뭐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버려지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950만 톤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5에서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주장이거든요. 지난 50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도 늘어나면서 미세 플라스틱 양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는 바다 생명체에겐 정말 치명적이 되고요. 환경오염은 정말 심각해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런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거나 재활용해서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하면 사실 먹고 나면 골칫거리가 돼버린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뭐 재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사죠. A사. 예.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들은 2018년에 폐플라스틱으로 500만 조개 신발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죠. 2019년에는 작년에 두 배가 넘는 1,100만 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A사와 해양환경보호단체인 팔리포드 오션이 협력해 오면서 해변가에서 채취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채취한 플라스틱은 실로 만들어져서 A회사 신발의 가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신발뿐만 아니라 의류도 생산을 하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유니폼,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젊은 테니스 선수, 젊은 알렉산더 츠베레프, 지금 세계 5위인데 이 선수가 착용했던 경기복 등도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회사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폐기물 방지에 힘쓰는 등 생산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전 세계 사무실이나 매장, 유통망 등에서 4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A사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뭐 재활용을 해서 기후변화 방지하고 환경오염 안 시키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발, 의류 생산해가지고 네. 기업 이미지 재고시키고 이익까지 얻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대단합니다. 예, 예. 사실 이렇게 이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업의 활동 말고요.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일을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친환경 운하 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운하에는 낚시용 뜰채와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한 관광객들을 태운 작은 보트들이 무리를 떠다닙니다. 관광객들은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들고 있던 뜰채로 무언가를 갖다 건져 올리는데 뜻밖에도 물고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병을 비롯한 각종 수중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같은 환경 관광을 하는 업체는 네덜란드의 친환경 기업 플라스틱 웨일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웨일 측은 관광객들이 건져 올린 수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병을 골라내서 재활용을 과정을 거쳐 사무용 가구나 관광용 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관광하면서 환경도 보호한다는 자부심까지 얻게 되자 플라스틱 웨일의 운하 관광 상품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만 해도 플라스틱 웨일을 통해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12,000명에 이르고 있고요. 올해는 그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운하 관광도 하게 되고 환경 정화 활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뭐 화면으로 보셨던 이런 정화 활동을 통해서 나온 폐플라스틱으로는 가구나 관광용 보트 만드는 건데 진짜 놀랍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만 플라스틱 웨일 관광객들이 건져 올린 플라스틱 병만 4만 6천 개
이릅니다. 플라스틱 병 한 자루를 건지는 동안 다른 수중 쓰레기는 두에서 한 세 자루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스포츠 회사인 A사 또 플라스틱 우일사 같은 마케팅은 지구의 환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익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오늘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라 알려져 있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습니다.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은 오늘 예상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린 보통 도둑놈 심보다라고 부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